키드 종목텐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코리아 FT와 파크 시스템스, LX 하우시스, 코셈, JO 이렇게 다섯 가지 더 가져오셨고 반정민 소장의 픽은 글로벌 텍스프리, 한스 바이오메드, 수산 인더스트리, 필에너지, KG 모빌리티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관심이 가시는 종목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생겨서 매수해보고 싶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겠죠.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코리아 FT. 코리아 FT. 말씀을 드리는데, 뭐, 최근에 좋죠. 뭐, 주가적인 측면도 뭐, 2월 중반에 좀 최고까지 찍고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좀 상승 여력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코리아 코리아 FT. 코리아 FT의 이 캐니스터라는, 이 안전 장치 부분이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리아 FT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시장에서 가장 어떤 독보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증발가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특히 이제 이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이런 친환경 차 나왔을 때 이 코리아 FT의 캐니스터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관심이 높아지는 단계로 가고 그리고 이제 캐니스터 같은 경우가 이 증발가스를 막아주면서 안전장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친환경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실적은 가져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차에서는 이 카본 캐니스터의 생산 부분을 거의 유일하게 지금 코리아 FT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다는 부분은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올리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하면서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FT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이죠? 네, 글로벌 텍스프리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는 외국인 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좀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화장품 제조와 판매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스와니코코가 있고요. 그리고 웹툰, 웹소설, 온라인 컨텐츠업을 영위하고 있는 핑거스토리 등의 종속회사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작년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발표가 났는데 147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좀 시작이 되면서 2분기부터 매분기에 최대 실적을 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 법인에 대해서도 그 영업이익이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6배 정도 각각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3월 시점이나 4월 시점 때 작년처럼 정부에서도 또 그 관광 관련된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글로벌 텍스프리의 경우에도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해외 환급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성장이 좀 유효할 가능성이 높고 태국 쪽의 매출이 아직까지 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지분 변동을 봤을 때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그 매수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자세한 설명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성 차장님 바로 갈게요. 파크 시스템스 말씀을 좀 드려 하겠는데 네. 우선은 뭐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흑자 기조를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글로벌적인 어떤 현미경에 대한 수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약간 정체된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의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지금 증권사 평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그 부분을 선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나.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미세화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AI에 대한 부분이 고도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 기술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쪽에서의 그런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S 마스크 리페어 장비죠. 이쪽에서의 이 장비에 대한 출하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4대를 출하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중화권 쪽으로의 출하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파크 시스템스의 실적에 대한 그 매출의 증가 가능성은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갈 확률이 올해부터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약간은 하향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지금 2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가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파크 시스템스도 한번 목표가까지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한스 바이오메드고요. 한스 바이오메드. 이 한스 바이오메드는 의료용 시술 재료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업체인데요. 네. 특히 아시아 최초로 인체 피부와 뼈 그리고 실리콘 이식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에 좀 성공한 기업이긴 한데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리프팅식 그 민트리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매출에 대해서 이끌고 있다 보니까 결국 미용기기 쪽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태국 그 TFDA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민트리프 3종 품목이 허가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좀 반응이 좀 그렇게 좋지지 못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해외 매출 성장에 대해서 그 증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중국 위고 그룹과 레보스 설립을 통해서 골 이식제 제품 허가 등록 신청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신청 완료 시 내년에 상반기 허가 여부가 좀 결정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스 바이오메드의 경우에는 좀 더 흐름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정한다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한 13,940원인데 기존에 이제 그 임원들이 주요 임원들이 좀 갖고 있는 가격들 처분 단가를 좀 봤을 때는 취득 단가를 봤을 때는 17,000원대 정도 되고 13,000원대 정도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7,000원대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7,000원대까지 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목표가는 17,000원 정도까지 눈높이를 잡아주셨어요. 자,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LX 하우시스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 이 건설 경기나 뭐 분양 지금 시장이 좋다라고 좀 볼 순 없죠. 근데 우선 작년에 이 LX하우시스의 영업이익이 1,098억으로 재작년 대비해서 거의 63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이 B2C 쪽보다도 이 프리미엄 쪽에서의 제품 판매, 그러니까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도 요인이었지만 그 전에 이제 자동차 소재 부분 쪽에서의 비용 구조가 좀 개선이 됐던 점에서 이 LX하우시스의 어떤 기업에 대한 이 전망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이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노력 부분이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대비해서 분양 위축에 대한 부분이 올해 상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말씀드렸던 이 프리미엄 제품과 PF 단열재와 또 이제 미국 이스톤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기여 부분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작년 이상의 실적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이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그 필름 쪽에서의 이 재무 구조 개선 노력은 올해 상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재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 진출 부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성과도 기대가 된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LX 아웃시스까지 한번 실적 개선 기대해 보면서 주가도 흐름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예, 그 수산 인더스트리고요. 수산 인더스트리. 예, 그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 동사의 경우에는 그 수산그룹 계열의 그 발전 설비 대상 정비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원자력 화학 그리고 그 신재생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신한올 3, 4호기의 기자재 품질 검사 용역 좀 수주를 했는데, 한수원으로부터 계약 금액이 한 266억 원이고요. 매출액 대비 크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배당이 좀 나왔는데 그 보통 주당 일주당 한 800원이고 회사의 경우에 또 이슈가 있는 게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위해서 NH투자증권과 신탁 계약 체결을 좀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신탁 계약 그 기간이 8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기관 순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PBR이 낮고 BPS 금액을 봤을 때는 3만 2천 원대 가량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좀 그 투자 매력도로 좀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그 1월 작년 한 12월 달부터 그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친인척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친인척 쪽에 네.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지금 그 취득 단가가 2만 3천 원에서 2만 4천 원대 그쪽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쪽까지 단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 때는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 인더스트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알려주셨어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코셈. 말씀을 네. 드리는데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그 한 기업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장한,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어떤 이제 뭐 따따블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잘 안 가고 너무 이제 변동폭이 좀 심한 게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보다는 약간 수급적인 면에서 이 신규 상장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지났을 때는 중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봐야 된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코셈 같은 경우에도 이 전자현미경 전문 기업입니다. 우선 이 글로벌로 봤을 때도 이 전자현미경 쪽이 미국과 일본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 코셈 같은 경우에도 이 테이블스탑에 대한 이 고사양 현미경에 대한 기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자현미경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형화 그리고 일반화 고성능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셈은 그런 부분을 잘 따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매출액 내 비중은 좀 낮지만 지금 현재 뭐 시가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타사 대비 높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은 분명히 이 코셈이 이 전자현미경 쪽에서의 기업으로 봤을 때도 가장 큰 높게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면서 땡!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타이밍 좋게 설명을 딱 맞춰주셨어요. 코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나 모멘텀 좋다라는 의견 잘 참고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 반 소장님의 다음 종목은 뭡니까? 네, 필에너지고요. 필에너지. 이 필에너지는 그 2차전지의 조립 공정 중에 이제 핵심 설비를 제작하는 기업인데요. 네. 특히 탭을 형성하는 레이저 그 노친 장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음극과 양극의 극판을 좀 적절한 크기로 커팅을 한 다음에 분리막과 번갈아서 적층하면서 젤리로를 제작하는 스태킹 장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매출 대부분이 이제 그 스태킹 설비에서 발생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I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상장 이후로부터 조정폭을 굉장히 보였는데 상장 당시 그 최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상장 나오면서 좀 변경이 됐지만은 최고가 6만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유는 그 2차전지 업황 둔화에 따른 그 상장 후에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조정을 좀 크게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액이 뭐 13,333원으로 충격을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 게다가 이제 10월에 무상증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아주 좀 난리가 났었던 내용들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전환 청구권에 대해서 일부 좀 어느 정도 다 반영받은 시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공모가에 대해서도 지금 하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물도는 좀 충분한데 매출액의 경우에도 작년에 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으로는 좀 타이밍을 보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올해는 이제 4680 원통형 건축기 장비에 대한 출시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필에너지 역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가격 좀 낮다라는 의견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JO. 우선 JO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뭐 플랜트 네. 엔지니어링이나 또 이제 반도체 소재 설비 기업이지만 지금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바로 이제 CNT죠. 이 도전 2차 전지 도전제용 CNT 쪽에서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이슈가 네. 지금 JO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양극재나 뭐 음극재 쪽에서의 그 도전재로 사용했던 어떤 카본 블랙 대비해서 기존 이 CNT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왜냐면은 네. 이 도전재 투입량을 7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CNT에 대한 채택은 계속해서 고객사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CNT 고객사로 봤을 때도 SK 이온 뭐 CATL 또 이게 노스보스 같은 부분을 글로벌 기업들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JO의 도전 이 CNT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그 성장성은 이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작년 연말 기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수주나 그리고 고객사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올해 부분은 그 부분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파일럿 라인이나 지금 이 테스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된다고 한다면은 신규 고객사 확보는 어떤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O까지 이성웅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10가지 다 소개 잘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KG 모빌리티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KG 모빌리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해피가을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KG 모빌리티를 9,300원에 매수가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데 다른 자동차주들은 잘 가는데 KG 모빌리티는 언제 올라갈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올라갈지는 신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지금 9,300원대라면 오히려 계속 좀 더 모아가시는 전략을 통해서 계속 좀 두고 가자, 길게 가보자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동사의 경우에 그 KG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좀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매출 3조 7,800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흑자 전환에 그 성공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KG 모빌리티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로 좀 볼 수 있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길게 보시면서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올해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베트남과 사우디 등의 생산 걱정을 통해서 15만 대 판매 달성에 대해서 지금 내세우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스케줄링을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우디 쪽에서는 조립 생산을 갱신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산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한다면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상당히 아직까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데 15만 대 이상 판매가 된다 한다면 매출은 5조 5천억 정도 점프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000억 정도 되니까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전기 주총이 이제 열리는데 여기에서 사외 이사 선임을 좀 살펴볼 게 금융 기계 화학 쪽에 사외 이사 맡은 경력이 있는 분이 이제 오시고 장관 출신이시다 보니까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G 모빌리티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반 소장님은 KG 모빌리티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자. 지금 차근차근 좀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조금은 더 긴 호흡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피가을님께 저희가 답변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들 가운데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우 차장님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실적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독점적 지위가 좀 있는 이제 코리아 FT 좀 코리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이제 현대차나 어떤 기아차, 자동차 업종 갈 때 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5,960원인데 어떻게 보면 조정 시 다시 반등하는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1차적인 목표가 6,300원을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역시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하나 소개해 주셨고요. 반종민 소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예, 마지막 KG 모빌리티인데요. KG 모빌리티. 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예,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는데 길기 때문에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목표가는 저는 좀 크게 봅니다. 그래서 13,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6,800원인데 그 밑으로는 좀 내려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G 모빌리티와 코리아 FT 두 분 오늘 전부 자동차 관련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도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 가격까지 올지 잘 살펴보시면서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